예외 없이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러시아의 루블을 금태환 화폐로 전환을 한다는 게 22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뉴스인데, 골드 금과 루블을 패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g의 골드를 루블 5,000루블로 서로 폐가 연동한단 말이죠. 금 연동 화폐, 금태환 화폐로 전환한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뉴스입니다. 엄청난 뉴스예요. 세계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시장이라 세계 경제 자체의 판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구의 통화는 전부 다 페이퍼 크런시예요. 종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종이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역시도 위안이죠. 위안 역시 위안을 금태환. 마찬가지 금 골드백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에셋 백트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에셋. 그 중에서 이제 금 자산들 중에서 이제 금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 담보 화폐 ABC예요. 에셋 백트 크런시입니다. 에셋 백트 크런시. 그래서 루블. 마찬가지 중국도 상당히 재밌어요. 위안 기존의 위안화가 아니라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위안입니다. 디지털 차이니즈 위안이에요. 먼저 골드 금이죠. 금을로서 가치를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건지 좀 이따 다시 보죠. 그래서 차이니즈 위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검색을 쭉 해보면 위안화 자체는 일단 금태환 화폐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할것 같은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위안입니다. 디지털 위안이 금에 의해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조만간, 다음 주쯤이나 언제쯤이나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스트 서구의 화폐들과 동구권, 중국, 러시아, 인도 간의 통화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시장은 이 종이 화폐와 그리고 금 화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승부 이미 결정나버렸잖아요. 끝났죠. 여기서 승부 결정이 난 거예요. 미국의 화폐, 미국이 발행한 통화량을 금으로 그 가치를 보존을 하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고 모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유도 금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기축통화로서 너무 많이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인도 이 화폐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풀려있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아예 전혀 안 풀렸어요. 중국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한해서 디지털 위안이죠. 근데 러시아는 기존의 루블화 자체를 금에 태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뉴스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그리고 미국, 유럽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 때 그럼 세계 시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를 쓰려고 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로화 외에는 없는 상황이 닥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들 금태환되는 화폐를 쓰려고 하겠죠. 이미 러시아는 1g당 5,000루피로 고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금태환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세계의 은행 역할을 했었죠. 미국과 영국과 영국이죠. 영국과 그리고 일본,
이유, 요네 개가 세계 은행 역할을 했었는데, 이 은행들만 남고 고객들은 몽땅 다 빠져나가서 별도의 통화권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세 군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뭐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은행 세 개만 남겨놓고 10만 명의 주민들이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 세 개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뭘 하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정말 상상도 못한 엽기적인 상황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이건 통화전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쟁, 이거는 통화전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발발하자마자 처음 올린 에피소드에서 이것을 제가 통화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쩐의 전쟁. 이게 쩐의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지각을 완전히 바꿀 그런 쩐의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더 또는 센세이션 하는 뉴스도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가스대감을 루블로 결제하는데, 그 결제 방식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결제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결제 과정. 지금 유럽에서 주장하는 것, EU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메일이 왔어.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니까, 자, ECB입니다. ECB는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유럽 중앙은행에 예금주 러시아 해서 계좌번호가 뭐 0000에다 뭐 있죠. 그래서 이런 계좌번호가 러시아 계좌번호예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이 뭐 1조가 있다고 합시다. 1조 원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공급 계약은 모든 계약이 그렇잖아요. 상품 국제 간 계약은 상품 대금으로서 지정된 계좌에 매월 뭐초 혹은 뭐주 혹은 일 단위로 입금한다. 요게 보통 상품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 지정된 계좌에서 가로 열고 ECB에 예금주 러시아 계좌번호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입금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 있느냐니까 이 돈은 ECB에 있어요. 러시아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잔액이 그 다음날 1조 원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 2조 원이 되겠죠. 근데 2조 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현금은 ECB 안에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은행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라고 해야 되나 매일 지금 러시아가 수출하는 유럽에 EU에 제공하고 있는 가스와 원유가 대략 3천억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3천 4천억쯤 되겠군요. 4천억에서 1조 원 사이. 1조 원. 매일이에요. 매일. 이게 매일. 매일 이만큼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를 들어서 1조 원, 오늘 1조 원 팔고 또 내일 1조 원 팔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계약서상에는 상품 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다. 요게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하자는 게 지금 독일 슐츠 총리와 그리고 EU의 집행위원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ECB에다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늘 가스를 1조 원을 집어냈다. 그러면은 ECB는 여기다 러시아 계좌번호에다 1조 이렇게 딱 추구를 하는 겁니다. 적고 난 다음에 즉시 이걸 몰수라는 게 땡. 그죠? 또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을 보냈다. 그러면 역시 또 여기다 5천억이라고 적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몰수 땡 영웅을 바꿔주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매일. 그게 지금 독일 총리와 EU 집행위원장이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이게 몰수된 계좌잖아요. 몰수된 계좌에는 입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조항은 없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몰수된 계좌든 어쨌든 간에 계약서에 정리된 이 계좌에다 돈을 자기는 입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금한 돈은 러시아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만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제안이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면 유럽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들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와서 내한테 100원 주면은 너 나한테 까지 하나 줘야 돼. 그리고 까자 받고 자 100원 준다 하고 주는 척하고 다시 돈을 싹 뺏고 또 까자 하나 받고 주는 척하고 뺏고 이렇게 하면 누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걸 그 과자를 주려고 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하지 않을 일을 무려 유럽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것도 단체로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비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은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블로 결제를 하고 결제 과정을 명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자 그러면은 유로화로 결제를 해라는 겁니다. 유로화로 굳이 결제하겠다면은 유로화로 결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독일이로 가정합시다. 독일이 유로화 뭐 1억 유로를 어디다 보냈냐 하니까 이걸 니네 22 통장에다가 지정된 계좌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으면 러시아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잔액이 제로로 바뀌는데 넣자마자 잔액이 제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즈프롬뱅크라고 하는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뱅크라고 하는 이 은행에다 넣으라는 겁니다. 이 은행에 넣으면 자, 이 은행은 이 유로화 1억 유로잖아요. 1억 유로를 어디에 있냐면 증권 국제 외환 시장이죠. 국제 외환 시장에서 루블화로 바꾸는 겁니다. 루블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국제 외환 시장에서 루블화를 다루고 있는 시장은 모스크바 시장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모스크바 시장. 무슨 말씀이냐니까 내가 루블화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Where can I buy 루블?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그리고 밑에 들어오면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여튼 외환 거래소가 다 뜹니다. 들어가서 외환 거래소 들어가는 데마다 들어가 보시면은 메시지가 떠 있어요. 러시아 루블 is currently unavailable to order.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도 루블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왜? 살 수 없게끔 이미 만들어 둔 거예요. 누가? 영국과 EU와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럼 독일이 1억 유로를 루블로 바꿔서 주고 지급하고 싶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곳은 모스크바의 외환시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은 누가 결정하느냐니까 러시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1억 유로 그러니까 1억 유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1억 유로가 루블로 한다면 이게 10억 루블이라고 합시다. 루블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아마 2월 1일로 하죠.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유럽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 전에 그때의 환율이 이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1억 유로 대 10억 루블로 였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스 대금을 1억 유로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전이었다면 10억 루블을 보내면 되겠죠. 그죠? 어디서 바꾸느냐 하니까 뭐 런던의 금융시장이나 호주 금융시장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 금융시장 어디서든지 이렇게 돈을 바꿔서 보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그런 거래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EU 자체가 이걸 차단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모스크바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스크바에서는 시장은 1억 유로가 한 달 전처럼 10억 루블이 아니라 이게 20억이나 30억이나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 루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죠. 거꾸로네. 2억 루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억 루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정량의 어떤 가스를 그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뭐 100만 톤의 가스를 구매하는데 1억 유로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1억 유로가 아니라 2억 유로, 3억 유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4억 유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그럼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당연히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유로화 루블로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유로화로 고정되어 있던 가격을 루블로 고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도대체 얼마의 유로를 지급해야지 원하는 루블 금액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은 누가 결정하냐니까 모스크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는 게 갑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부르는 게 갑이 되는 셈입니다. 부르는 게 갑.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독일이 하고자 하는 건이 방식입니다. 오늘 1조 적고 적자마자 이걸 다시 0으로 바꿔버리고 또그 다음날 받은 금액만큼 뭐 4천억 적고 또다시 이것을 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러시아가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 방식 지금 이렇게 유로화로 결제한 다음에 그것을 가즈프롬 뱅크라는 데서 이거 러시아의 거예요. 러시아 은행입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국제 외환 시장이 동작하지 않으니까 결국 모스크바 외환 시장에서 그 유로화를 루블로 바꾼 다음에 이 루블을 이제 가스값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가스값, 가스 요금이죠. 요금으로 그러니까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고 러시아가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1억 유로로 되던 것이 3억 유로, 4억 유로, 5억 유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금으로. 그럼 금 1g 이걸 5천 루피로 쳐주겠다는 거죠. 5천 루블이죠. 루블. 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독일을 외환 보유,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독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얘기가 좀 복잡한데. 프랑스가 보유한 금도 대부분 다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더라도 이것도 좀 곤란해요. 그 방법은, 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루블을 구매를 하거나, 어디서 구매하든 일단 모스크바에서 구매하든 어디서 구매하든 루블을 각각의 가스 수입업체,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의 수입업체들이 모스크바 외환시장이든 어디서든 루블을 구매해서 가스 대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금을 구매해서 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 이걸, 이 간단한 건데, 이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학 교수들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단 하나도 여기 어떤 의미인지 러시아가 루블로 결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이렇게 설명을 한 곳이 없었어. 개발자인 우리 팀 주피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팀 주피터 제주도에 있는 몇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아, 저 러시아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논의한 결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우리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정말 세계적인 지각 변동.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세계적 패권 원래 패권 교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뭐 다시 어디로 넘어갔나요? 로마에서 몽골로 넘어갔었나요? 몽골 넘어갔다가 다음에 몽골이 망할 때쯤에서 뭐 동로마, 서로마, 오스만 제국, 동로마 이거 오스만 제국쯤 하다가 네덜란드 1600년대 말 1700년대 패권이 넘어갔다가 스페인이 잠시 패권을 가졌다가 영국이 잠시 패권을 가졌다가 다시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패권이 중러인 복합체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걸 하루하루로 단위, 실시간으로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한 건데 있는 거예요.